여러분 안녕하세요. LCK 위클리 코멘터리 7화. 오늘은 분석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인 분노장 헬리오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자꾸 맨날 그렇게 죽이세요? 이상하게 그것도. 나 소문을 살짝 들었는데 실제로 화가 좀 많으신가요? 무슨 소리예요? 제 별명이 연패의 신동진이에요. 연달아 팬다? 아니, 연달아 팬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연달아 팬다가 아니라 연달아 팼으면은 제가 이미 블레이즈 때 팀 박살났어요. 그래도 화가 나실 때가 있잖아요. 네. 아이템 같은 건 안 쓰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앰비션 전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신화템 빠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이템 혹시 안 쓰세요? 저는 그 형이 그 빠따 평타 선호하긴 하죠. 근데 굉장히 오늘 주제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뭔데요? 오늘 주제가 아이템이거든요. 오 정말요? 네, 오늘 모르겠어요. 주제가 아이템인데 굉장히 지금 탑에서는 주먹이 아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선파자. 선파자. 어. 선파자. 선파자. 일단은 가장 먼저 굉장히 탑에서 많이 나오는 선파자부터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할 아이템은 선파자. 네. 신파자 아닙니다. 네. 선파자. 선체 파괴자. 처음 대회에 나왔을 때는 네. 저걸 왜 가는 걸까?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의아했죠? 네, 네. 막 갑자기 그레이브즈도 네. 선체 파괴자. 네. 트린다미어도 선체 파괴자. 네. 심지어 제이스까지도. 네, 맞아요. 그냥 안 가면은 지금 메타가 도태되는 메타예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쵸. 해설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후반 가면 어차피 사이드 주도권 선체 파괴자 갖고 있는 챔피언이 이긴다. 다 그 말을 하잖아요. 네. 대포 타이밍에 미니언이 너무 세서 푸시도 못 막고 트린다미어나 그레이브즈 뭐 이런 친구들이 포탑을 툭툭 건드리는데 네. 추가 데미지가 있어서 못 버팁니다. 근데 웃긴 게 네. 선체 파괴자가 그러면은 사이드에서만 좋아야 되는데 한타에서조차 좋습니다. 어 왜요? 이제 스탯이 너무 좋아서 아. 월등한 스탯과 저렴한 가격. 우죽하면은 커즈 선수가 네. 렉사이로도 오. 이 아이템을 갔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라인전이 끝나는 흐름?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어지러운 흐름이 되면요. 오, 렉사이도 선체 파괴자 왔어요. 정글러가 가는 경우도 있네요. 정글에서 1대1을 하면은 물모방위 상승. 그리고 체력과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한 번에 터지기 쉬운 렉사이가 나름 올렸을 때 딜, 탱. 굉장히 좋은 거죠. 신화템을 안 가는 거예요. 신화템 안 가고 먼저 올리는 그런 재미있는 아이템 빌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가 이 선체 파괴자를 가지고 있을 때 네.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대처법은 아직 없나요? 같은 걸 가야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선체 파괴자 그레이브즈가 나오면 네. 선체 파괴자 피오라, 아... 선체 파괴자 트린다미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팀파이트가 좋은 뭐 캐넨 같은 그런 챔피언을 뽑아서 그냥 한 번에 걸어서 끝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걸어서 못 끝내고 끌리게 되면은 네. 넥서스 없어져 있어요. 어... 재밌죠? 네. 우리 팀이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아, 넥서스 밀어주면? 네. 하지만 우리 팀은 한 10데스, 뭐 15데스 하면서 넥서스도 못 밀고 상대한테 계속 죽어주는. 아~ 네. 아~ 항상 우리 팀은 못하고 상대방은 캐리하는 거. 상대 야스고는 날아다니는데.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라이엇이 빨리 다시 한번 손을 써야 되지 않나. 라이엇은 되게 바쁘네요. 매주 코멘터리를 보고 손 봐야 될 게 되게 매주 있어가지고. 그쵸.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약간 밸런스 네.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네. 알아오는 거 아닌가. 다음 아이템은 여신의 눈물의 상이템이에요. 라이엇이 드디어 탱커용 아이템 오. 만들어줬습니다. 네. 혹한의 손길. 그렇죠. 혹한의 손길. 네. 종말의 겨울. 듣기만 해도 와, 이 아이템 나오면 종말이다. 네, 게임 끝날 것 같아요. 네. 종말이다. 네. 네. 근데 종말은커녕 탱커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 어, 왜요? 웃긴 게 탱커 가라고 만들어줬어요. 네. 탱커 가라고 만들어줬더니 다른 놈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어, 파란색 빡빡머리 친구. 아. 영혼의 동반자 아니세요? 그 유착관계가 있는 그 유명한? 그쵸, 오늘 저도 약간 살짝 그색 살짝 그색 옷을 입긴 했는데 네. 탱커를 가라고 만들어줬던 아이템인데 어찌어찌 보다 보니까 라이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체력이 올라가고 마나도 올라가고 스킬 가속도 붙죠. 마나 비례해서 체력이 또 상승합니다. 네. 그리고 쉴드도 만들어주죠. 라이즈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나왔을 때 라이즈가 가면은
사람들이 왜 이걸 올리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탱커템인데 왜 올리냐 그랬는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제 EW 속박을 넣었을 때 쉴드가 생기는 게 정확히 그 쿨타임이 맞아떨어집니다. 8초 8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탱커인데 네. 내가 뽀삐 뭐 오른 네. 이런 챔피언인데 종말의 겨울을 입었어요. 네. 근데 내가 상상한 것만큼 탱킹이 안 돼요. 녹아 내리는 거죠. 아머 스탯 이런 게 없어서. 하지만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머 스탯이 똑같게 없지만 마나통이 크고 그 효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쉴드를 잘 돌리면서 딜은 딜, 푸시면 푸시 맞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럼 탱커를 하겠습니까? 그냥 라이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왜 탱커해요? 아, 네, 굳이. 탱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네. 탑에 진짜 탱커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그라가스를 제외하고 탑에서 탱커가 쓰인 경우가 오른 두 번, 세주안이 한 번이에요. 네. 근데 오른은 1승 1패고 세주안은 또 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단순히 아이템 하나로 이렇게 탑에서 탱커가 아예 안 쓰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웃긴 게 아이템 때문에 못 써요. 보세요. 뭐 부르저들 이런 챔피언들한테는 흡혈템 다 줬어요. 맞아요. 흡혈템 다 주고 탱커랑 디그를 막 투닥투닥 해요. 얘는 피가 차는데 나는 피가 다네? 나는 같이 서 있는데 나는 계속 지네? 그렇다고 탱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막 선혈포식자, 뭐 스테락, 죽음의 무도 이런 거 올린 부르저가 탱이 더 잘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탱커도 맞으면 피가 차는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둘이 그냥 시작하자마자부터 끝까지 절대 아무도 안 죽고 이제 계속 싸우는. 아 진짜 그렇게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라이엇이 조금 치사한 게 탱커가 조금 좋아지면은 바로 너프를 해요. 이번에도 뭐 화공탱, 뭐 서리 불꽃 건틀리 네. 바로 너프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왜 너프를 안 하는지. 탱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라이즈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너프 해줘야 돼요, 라이엇. 에 무슨 부르저 아이템이 탱커템 수준으로 체력이 높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맞으면 피차는 아이템 내놔 달라 얘기. 너무 좋은데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어. 목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목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아이템이에요. 네. 최근 경기에서 네. 쇼메이커 선수가 네.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템을 뭘 갖죠? 화학공학 부패기. 부패기. 네. 올린 걸 보고 네. 도대체 쇼메이커 선수가 왜 부패기를 올렸을까? 그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네. 의아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미드 챔피언이잖아요. 네. 미드 챔피언의 역할은 뭐 딜이라든가 뭐 좀 캐리하는 롤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네. 쇼메이커 선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딜은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쇼메이커 선수가 이렇게 빌드를 올린 이유는 룬 때문입니다. 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생명의 샘의 효과는 이제 뭐 방해 효과를 했을 때 팀원들이 체력이 차요. 1%씩. 이제 그 효과를 통해서 힐을 해주니까 네. 부패기 효과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부패기 효과 중에 이제 아군을 힐을 하거나 쉴드를 주면은 치유 감소 효과가 60%가 되거든요. 다음 공격에. 네네. 그 효과를 활용을 100% 한 거죠. 정말 날카로운 빌드업. 그러네요. 근데 쇼메이커 선수는 애초에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챔피언 뱀픽 단계에서 구성을 보고 네. 와 얘네 흡혈이 너무 많고 네. 이 흡혈을 억눌러야겠다 조절해줘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네. 걸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던 걸 이미 설계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쇼메이커 선수가 확실히 빌드를 깎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다. 네, 지금 생명의 샘이랑 이 네. 화학공학 부패기 아이템을 같이 이제 시너지를 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룬이랑 아이템이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 또 있나요? 룬이랑 스킬도 있습니다. 룬이랑 스킬. 네. 갱플랭크가 네. 좀 요새 다시 또 가끔씩 맞아요.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갱플랭크 궁극기에 이제 포탄 세례를 날리면 슬로우가 있잖아요. 네. 그 슬로우에 또 생명의 샘이 묻다 보니까 오. 교전력이 상승하는 거죠. 갱플랭크가 궁극기를 쏘는 것 이상으로 아군도 뭐 치유해주고 상대 피도 깎고 그런 식으로 재밌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조합도 좋은 게 많지만 네. 또 계속 들어가서 살펴보다 보면 발견이 안 된 시너지가 좋은 눈이랑 아이템이라든지 뭐 스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이렇게 오늘 헬리오스님의 아이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이제 앞으로 경기를 볼 때 아이템을 볼 때 좀 룬이나 스킬이랑 같이 연관해서 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해야죠. 갑자기요? 네, 내년이요? 지금 2월인데? 네, 아니 왜냐면 뭐 저번 라이서도 그렇고 자꾸 저를 막 어디 보내려고 하시니까 스스로 가려고 하시니까 김치 부준으로 체력이 높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화에는 또 어떤 재밌는 주제로 분석을 해주실지 기대를 네. 해보면서 네. 보시는 분들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화 8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